이번에도 카페에서 일어난 사연입니다. 함께 프랜차이즈 카페에 간 전 기자와 오 기자. 전 기자는 진한 커피 파고 오 기자는 연한 커피를 즐기는 편입니다. 그래서 야, 오랜만에 형이 살게. 아예 기본 투샷 들어가죠? 한 잔은 연하게 한 샷만 넣어주시고요. 아, 거기서 뺀 샷 하나는 제 커피에 좀 샷 추가해주세요. 보통 샷 추가를 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요. 오 기자 커피에 빠진 원샷을 전 기자 커피에 추가하면 카페 입장에선 총 샷 4개가 들어간다는 건 변함없는 상황인데요. 그런데 아, 그건 방침상 어렵습니다, 고객님. 이라고 거절했다면 이 경우 카페가 융통성이 없는 거다? 아니면 손님이 과한 요구를 했다?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? 저는 이 문제 역시 손님 편입니다. 카페가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한 잔에 보통 투샷이 들어가는데 저는 너무 적으니까 하나를 빼주세요 한다고 해서 값을 깎아주진 않거든요. 그렇지. 근데 이제 그 남은 걸 옆 사람이 먹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이제 게 이제 엉망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카페 영업 방침을 딱 이제 FM대로 해놔야 이거 빼서 여기도 걸어주고 그러면 세 명이 왔으니까 계산해가지고 요건 했으니까 요건 좀 빼주시고 이거 엉망진창이 됩니다. 카페 입장에서는 그냥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그래.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그럼 뭐 없습니다. 왜냐면 샷 추자가 보통 이제 500원을 받잖아. 그래. 500원의 문제야, 이건 진짜. 그래. 저처럼 손님의 편을 든 사람은요. 아니, 생판 모르는 뒷사람이 앞사람이 연하게 먹었으니 넣어달라고 하면 진상이지만 아, 지인끼리 샷 4개를 나누겠다.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저 정도 융통성도 발휘 안 되면 그냥 기계 두는 게 낫지. 사람을 왜 쓰냐. 아무리 영업방침이라 해도 융통성의 문제라며 손님의 편을 들었습니다. 반면에 카페 편을 든 사람들은요. 아니 한 번 해주면 다른 데서는 해줬는데 왜 안 해줘요? 그래. 저번에 해줬는데 왜 안 해줘요? 이거 무조건 말 나오지. 원체죠. 깨져버려. 예외를 두면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고 한 번 허용하면 다른 것도 요구함. 컴플레인의 여지 그리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방침을 정한 거라며 카페 편을 들었습니다. 저도 이거가 그런 거예요. 당연히 그 한 사례로 보면은 손님 편이 맞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어 앞에 뭐 나 아는 친구가 어제 와서 그거 했다는데 왜 오늘 안 해주는 거야? 뭐 이래버리면 시끄러워져. 아, 그 예전에 별다방에 이제 그 우유를 비치했었는데 없어졌지. 악용 사례가 있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우유를 막 퍼가지고. 99.9%의 선한 손님들이 1%의 정말 그 안 좋은 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. 원칙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.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꼭 가는 카페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일, 지인끼리 커피샷 공유.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?